일본 중서부 이시카와현. 지난 3월 말 변청 소재지인 가나자와 시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댐 근처에 도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한 명이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발가벗겨진 여성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몸통만 있을 뿐 머리 부분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ショックですね。まさかそんな大きくないんで、そんな小さいスーツケースに人が入ってるなんてまず思わないんで。 작은 도시 가나자와에서 토막살인 사건은 1970년대 이후에 한 번도 없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身元不明の女性死体が発見されたものです。女性死体遺棄事件捜査本部を午後5時に当初に刑事部長を長とする救助隊施設設置いたしました。 발견과 동시에 경찰력이 총동원되었지만 얼굴이 없는 사체의 신원은 파악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나자와시의 산간부에 身元不明の女性の遺体が入ったスーツケースが見つかりました。遺体の入ったスーツケースはこちらの県道沿いの崖下に落ち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とあと 北陸 3県 から行方不明者の届け出、そこで照会をかけたんですが、誰一人一致する人はいませんでした。 100人 ぐらいいました。 전쟁도 지진도 피해갔다는 평화로운 고도 가나자와시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온 토박이들도 처음 듣는다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手足を折り曲げられた女性の折れ曲がった遺体は腐っとったし、腐敗しとったし、
海の真ん中あたりで切断。사망 시기도 사망 원인도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지문도 온전하지 않을 만큼 사체 훼손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부검을 알아낸 것은 하방송 여성의 키와 나이 정도였습니다. 그때 막에테 그또 막에테 그 가라다오 코시노 도고로 가서 막에테 응 그래 맞고 이런 도고로 막에테 고아테 고아테 あのね、それ体重は正確ではないと思います。しかし、あの一般的に頭がなくても、この例えばここからここの骨の長さ、あるいはこの腰から膝までの骨の長さで、だいたい身長が、身長155cm、30歳정도의젊은여성、사체が담겼던가방만이유일한단서였습니다。사건발생초기부터미궁에빠질것이라는우려의목소리가높았습니다그런데氏名は飯沼誠一飯沼誠一60歳死体遺棄で通常逮捕をいたしております갑작스럽게용의자체포소식이전해졌습니다사체발견나흘만의일이었습니다다시들어일본방송에서특보가전해지기시작했습니다체포된용의자가경찰에게수북해수송여성이누구인지밝혔다는것입니다머리부분진술이었습니다한인교민도관광객도뜸한우리에게낯설기만한이국의도시왜이곳에와끔찍한죽음을마주하게된것일까요한여성의사체가여행가방안에구겨져넣어진채발견됐습니다그것도머리부분은사라진채말입니다지난달일본열도를뒤흔든충격적인사건이었습니다이사건이우리에게더욱더충격적인이유는이사